자, 시작하도록 하죠. 5학년 국어요. 그래짜임, 우리 저번 시간에 몇 가지 배웠죠? 그래짜임? 세 가지? 네, 네 가지. 비, 비, 나, 문, 순. 그죠? 비나문순. 따라하지 마세요. 비나 문순 되었어요. 그래짜임. 자, 그래짜임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은 그래짜임을 알면은 좋죠. 중심 내용을, 그죠?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착 연결하면은 요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짜임에 알맞은 틀을, 그죠? 그려서 내용을 정리해도 되겠죠. 우리 저번에 그림 이렇게 배웠잖아요. 글 틀. 비나 문순의 그림 배웠잖아요. 틀. 그죠? 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쓰면 더 짧아지겠죠? 아니, 그죠? 요약하기. 문단의 중심 내용을 그대로 늘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말로 바꿔서 바꾸는 창조적인 활동이래요. 창조적인 활동이래요. 여러 문장을 줄여서 한두 문장으로 바꾸고 문장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또 해야 돼요. 알았죠? 매끄럽게 해줘야 돼요. 지구가 둥근 증거는 설명하는 글이고요. 비나 문순 중에서 나열자임이네요. 비나 문순. 지구가 둥근 여러 가지 증거를 나열해 놨어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정리하여 보기. 둥근 증거는 월식 때 지구의 그림자가 그죠? 둥글어요. 월식 때 둥글어요. 두 번째, 먼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돛대부터 보여요. 먼 바다 항구 들어오는 배 돛대부터 보여요. 세 번째는 북극성의 높이가 틀려요. 그죠? 그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 안전, 이건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비나 문순 중에서 문이 문 문제와 해결자입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중심 내용을 볼게요. 1, 2, 3, 4, 5문단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문순 방법이요. 그죠? 비나 문. 문제와 해결 방법자입니다.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많다라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안전시설을 더 늘리면 되고요. 법규랑 수칙을 지키면 되겠지요. 노력만큼 크는 키. 설명하는 글이고요. 비, 나, 나, 나. 나열자임이에요. 키가 크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렇게 나열했어요. 쭉.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너무 짧죠? 자. 그렇지요. 자, 바로, 3주 국어 강의. 매체로 의사소통해요. 매체. 매체의 정의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매체의 종류에는 책도 매체고요, 편지도 매체고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도, 컴퓨터도, 휴대전화도 다 뭐예요? 매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매체의 특성이 여기서 나왔던 거 텔레비전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죠. 휴대전화,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텔레비전은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와요. 말하는 이의 생각만 전달해요. 보는 이의 생각을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한 방향으로만 전달한대요. 요즘 텔레비전은 스마트 TV라서 절대 한 방향은 아니죠. 그죠? 돈을 내면 다 돼요. 그죠? 다 돼요. 쌍방향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드리면 돼요. 그죠? 전달 효과.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텔레비전은. 좋은 상황.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소식을 전할 때 좋아요. 휴대전화는 음성, 문자, 영상 다 돼요. 텔레비전도 문자 되죠? 그죠? 텔레비전도 요즘에 안드로이드 다 깔리죠? 그죠?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양방향이에요. 쌍방향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라는 게 중요하죠. 문자 메시지는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한 내용을 전달할 때 좋아요. 인터넷 게시판은 문자 사진 도표 그림 주로 말하는 이의 생각을 전달해요. 듣는 이는 댓글 형식의 짧은 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소식을 전달할 때 생각이나 느낌을 하고 싶을 때 좋아요. 게시판은 뭐요?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할 때 좋아요. 그죠? 전자우편은 문자, 사진, 영상이에요.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결정하여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요. 듣는 이를 결정하죠? 보내고 싶은 놈한테만 보내죠. 그죠?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 자료를 전달하고 싶을 때 좋아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요. 이 모든 게 거의 다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게시판에다가, 그죠? 이런 대용량 자료를 첨부가 가능하죠. 영상부터 다 되고, 게시판에 무슨 글이 올라가면 휴대전화로 쪽지가 오죠?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댓글을 누가 달았습니다. 이런 게 올라오지요. 그죠? 그게 또 텔레비전으로도 돼요.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라고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죠. 그죠? 처음 듣는 소리야? 아니지요. 자, 텔레비전,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때 좋은 점과 불편한 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의사 전달할 수 있죠?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불편한 점은 텔레비전은 보는 이의 생각을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 홈쇼핑 보면은 실시간으로 문자 딱 넣으면 바로 뜨죠? 그 밑에 지 지나가죠? 그죠? 맞죠? 지나가요. 이거는 좀 틀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 무슨 인기 가요 이런 거할때 실시간으로 그다 1번이 마음에 들면 1번 이렇게 딱 그지 하면 보내면 그게 텔레비전에 생각이 전달이 돼 가지고 그놈이 1등하고 2등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은 표정, 몸짓, 맥락 등을 잘알 수가 없어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대요. 표정, 몸짓, 맥락 등을 잘알 수가 없다. 그건 일상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뭐. 자, 온라인 대화를 바르게 하는 방법. 말하는 이의 의도를 말투, 몸짓, 표정 등과 연관지어서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온라인 대화에서는 이게 힘들지. 뭐, 엄마들이 뭐, 너네가 뭐, 뭘 어질렀어. 그런데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진짜 잘했다라는 거야?
아니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지, 그지? 너네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거지, 잘한다라는 게, 그지? 그래서 듣는 이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대화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되고요. 화제와 관련된 주제, 그죠? 주제에 어긋나는 얘기하는 애들이 항상 있어. 수업 시간에도 헛소리 하는 애들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어법에서 빗나가는 말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일단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그지? 그 사람 인성 자체가 벌써 틀려 먹었어요. 그죠? 싫은 말은 가급적이면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특히 대화할 때는 싫은 말은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없지만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어때요? 평생 남죠. 내가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죠. 이 새끼 나한테 댓글 이렇게 나쁘게 다른 놈.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10년 동안 이를 갈아요.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 너네들도 원치 않죠? 그죠? 그래서 3년 있다가 얘의 정체를 알게 됐어. 이놈이었어. 경찰에 신고해 버려요. 그거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 절대 비방하는 글은 카톡이든 인터넷 게시판이든 어디든 간에 절대 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알았죠? 지금은 너네가 무심코 그렇게 비방하는 글을 달지만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 그것을 봐요. 한참 웃기겠죠? 그런 걸 보면. 그지? 내가 이딴 일에도 이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말을 썼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뭐를 써야 돼요?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게 좋겠어요. 예의를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죠? 실생활이든 인터넷이든 예의를 잘 지켜서 이런 말만 안 하면 참 좋은 인터넷 생활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인터넷 매체가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하고 영향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불우한 이웃의 사정을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작은 도움을 모아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그죠? 좋아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조언을 함으로써 고민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참 좋죠. 원장님도 식물을 기르는데요. 식물에 무슨 잎이 말라요. 잎이 말라. 막 죽어가. 내가 몇만 원 주고 사온 화분 하나가 있는데 막 죽어가요. 어떤 벌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면요. 인터넷에서는요. 고수들이 많아요. 숨은 고수들이. 댓글을 여러 명이 달아요. 여러 명이. 한번 실례를 보여줘 볼게요. 실제로 카페에 하나 들어가 보고요. 회원 수가 3,000명이 있는 곳이네요. 여기서 내가 썼던 글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쓴 글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한거 말고 남이 물어보죠, 이렇게.
이것도 품종 구분 힘들까요? 이런 거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거 아닌가 한가요? 한번 터치해봐요.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댓글이 4개 달렸어요. 이 사람은 저 품종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블루클롭 냄새가 난다는 건 블루클롭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표현이. 그지? 이 사람은 고수죠. 그죠? 이 사람은 고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농장에서 샀는데도 그저 다른 품종이네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고민이 있었는데. 그죠? 숨은 고수가.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사람만 대답했지만 다른 글은 아주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죠? 더 정확해지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 말고. 내 거에는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 게 많아요. 충해로 갑시다. 충해. 여기 물어보잖아요. 총체일까요? 총체벌레 이 증상이 그지?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죠?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가 돌돌돌 말리고 막 이랬어요. 총체일까요? 라고 했어요. 댓글이 6개가 달렸어요. 총체 초기로 보이네요. 두 번째는 이미 총체에 피해 입었어요. 총체가 야금야금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약도 뭐 아무튼 총체로 세 사람의 전문가가 얘기를 했네요. 총체벌레라고. 그죠? 전문가들이, 그지? 정확한 진단을 내렸죠? 의사 선생님처럼. 그죠? 황사벨리아도 저렇게 되면 총체예요. 총체벌레는요, 아주 작아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총체벌레를 보기는 거의 총체라고 인터넷 하면 저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불가능해요. 자, 여기 나왔죠?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무리수가 있어요. 자, 한참 걸려요. 총체벌레 작아요. 알았죠? 그리고 내 총체벌레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보고요. 총체벌레는 집에서 그런 화분이나 이런 거할때좀 많이 우는 벌레 중에 하나예요. 원장님도 한번 당했는데요. 올여름에 한번 당했는데요. 블루베리 나무 12그루가 죽지 않고요. 피해를 입었어요. 세 순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 동안은 성장이 마이너스랑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 걸 샀어요. 그래서 세 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세 순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응? 근데 얘네가 다 처음이라 죽었어요. 그래서 사온 그대로예요. 미쳐버리게 12그루가 다 그렇게 됐어요. 블루베리 비싸지 않아요? 블루베리는 비싸지요. 무슨 계절에 키워야 돼요? 사계절이요. 아무 때나 베란다에서 키워도 괜찮아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쳐놔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요. 어떡해요? 블루베리는 적어도 3년, 5년 이상 키워야지 열매가 안 조금 해. 달립니다. 안 해. 그리고 일반 화분 흙에서는 안 자랍니다. 선생님 그거 5년 동안 키워서 약간 커진 게 아니라 그냥 모종을 사왔죠? 딱 그렇지요. 보여요. 저기 뭐 2년 된걸 사왔죠. 2년 된 것도 택도 없죠. 나 먼저 보통 5년 된거 사와서 1년 뒤에 사요. 여기 있네요. 1년 된거 사왔죠. 이런 거 저렇게 사왔죠. 커요? 그쵸, 크죠. 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왔다니까요. 나무예요?
1년생 다 나무죠. 3년생 득으로 또 사왔죠. 이렇게 생긴 거. 우와. 그 다음에 2년생 또 두개 사왔죠. 이렇게. 신기하다. 근데 이게 요거 세 순이잖아요. 딱 봐도, 그지? 네. 신초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나무가 아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이게 여기에도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보여요? 원래 있을 만하죠. 그죠?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잘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적도 많아요. 다 죽었어요. 그리한 딸. 이것도 여기 좀 뭐, 좀 이상하죠? 네. 다 죽었어요. 아, 진짜. 여기도 많았었는데요, 가지가. 다 죽었어요. 오히려 더 없어지네. 어, 위에 써 있다, 방금. 뭐, 이거 원장님 쓴 거예요? 그 12그루를 원래. 샀어요. 12그루를 샀어요. 얘는 총치 그럼 벌레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응? 약을 뿌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요? 갱납도? 갱납도면 다 뒤지죠? 그럼 잘라요? 그렇죠. 약을 줘야 되겠죠. 약 주면은 안 좋잖아요. 너 아프면 어떻게? 약 주면 안 좋으니까 너약안 줘? 줘야 되겠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 아는데도 아프니까 그치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자, 부정적인 영향, 가족, 친구와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어요. 인터넷 매체가.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글을 함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원장님이 인터넷 생활을 하다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말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어떻게요? 선생님 거에? 그렇죠.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아이들은 합니다. 너네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안 그래요. 자, 비도덕적인 누리집에 쉽게 접속할 수 있대요. 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때 지켜야 할 점은 어법에 맞게 쓰고요. 예절 지키고요. 쉽고 정확하게 하고요. 저작권 침해하면 안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적절한 까닭이나 근거를 들어 토론하기.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그 까닭을 써볼 거예요. 아까도 보면 댓글 다는 거 보면 어떤 특정한 증상에 대해서 진단 내릴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까닭을 쓰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지? 이거는 총체다. 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비슷한 친구들과 한 모둠이 되어 토론 자료를 만들어 봅니다. 그죠? 학급 누리집에 토론 게시판 만들고 토론해 볼 거예요. 문제 풀도록 같이.